안녕하십니까. 눈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 원장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깊고 심도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눈꺼풀이 꺼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대개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사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관한 주관이 뚜렷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 수술하신 선생님이 지방을 많이 제거했다, 아니면 우리 집안이 유전적으로 눈꺼풀이 잘 꺼진다,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없어진 것 같다, 본인의 그런 그 추측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눈꺼풀이 꺼지는 원인은 더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고 계시듯이 이분이 수술을 받은 다음에 눈꺼풀이 꺼졌는데요. 이 꺼진 이유는 지방보다는 안검하수,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떠지면서 음압이 형성돼서 그렇습니다. 음압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주사기를 밖으로 당기면 압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음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왜 음압이 관련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물리학적 용어 같지만 눈 뜨는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떠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가 만약에 근막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끌려 올라가고 눈꺼풀은 그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달아붙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서 이렇게 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방이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께서 저를 상담하면서 저는 지방이식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치료 방식까지 세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지방이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꺼진 부분은 별로 교정이 안 되고 안검하수만 더 심해지게 됩니다. 즉 원인은 눈 뜨는 근막이 떨어져서 가운데 그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꺼진 건데 지방만 생각을 하고 수술한다면 더 안검하수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요? 당연히 눈뜨는 근막을 정상 위치에 연결을 시켜 주어야 이렇게 꺼지지 않고 제대로 떠지는 자연스러운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40대 이상부터 50대, 60대까지 연세 드신 분들도 100세 시대에 맞게 또 얼굴에 결함 중에 눈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얼굴에 만약에 눈꺼풀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눈매로 또 젊어 보이시는 그런 눈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눈 꺼짐 그런 현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눈꺼풀이 꺼졌다고 무조건 지방이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